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파운데이션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터치를 받은 듯 완벽한 피팅 레이시를 만들어주는 바이에콤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사용해보니까 특히 피부에 착 붙는 매트한 베이스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그럼 오늘은 제형과 발림성, 사용하는 영상, 그리고 지속력 테스트까지 담아봤으니까 리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이에콤의 퓨어 카밍 시카데이션으로 컬러는 두 개, 21호와 23호예요. 두 컬러 모두 화사하거나 어둡거나 하지 않고 딱 정직한 톤으로 둘다 약간 붉은 느낌이 나요. 저는 평소에 17호에서 19호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21호를 사용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차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펌핑했을 때는 굉장히 묽은 타입인데 문지를수록 점점 쫀쫀하고 크리미해지면서 픽싱이 굉장히 빠른 제형이에요. 완전히 매트하게 진짜 쫙 붙는 타입으로 브러쉬를 사용해서 펴바르면 컨트롤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약간 얼룩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스파츌러와 퍼프로 펴발랐는데 이 조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얇게 발라도 커버력이 충분히 높고 조금만 두껍게 올려도 쉽게 뜨고 텁텁해지는 제형이기 때문에 스파츌러로 아주 얇게 펴바른 다음 퍼프로 두드리면 딱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다만 픽싱이 정말 빠르게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얼굴 전체를 펴바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쪽 먼저 펴서 바른 다음 이쪽에 올려서 바르고 이런 식으로 발라야 얼룩지지 않게 깔끔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마무리감은 쫙 붙으면서 매트하고 약간은 뻣뻣하다고 느껴져서 건조한 피부보다는 유분이 조금 있는 피부에 더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에콤 시카데이션은 5시간 정도 지속력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스킨케어까지만 하고 베이스나 프라이머는 따로 사용하지 않고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스파츌러와 퍼프를 사용해서 발라봤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른 직후에 피부 상태를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고,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약간 매트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예요. 이런 큰 모공들이 완전히 깔끔하게 커버되지는 않았지만, 자잘한 모공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 바르자마자 눈 밑이나 이마 같은 부분, 주름에는 살짝살짝 끼이는 게 느껴져요. 아까 낮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지금 5시간 정도가 지났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집하고 집에서 밥 먹고 빨래 널고 베란다에서 촬영 조금 하고 요 정도의 활동을 했어요. 오늘 날씨가 아까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인중이랑 볼 쪽에 땀이 좀 많이 났었는데 따로 닦아내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그대로 말렸고요. 처음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그 매트한 느낌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이렇게 광이 올라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딱히 피부가 막 답답하다거나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아까 땀나 그러니까 좀 끈적끈적거리는 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코 옆에 여기 팔자주름에 조금 끼임이 생겼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휴지로 한번 찍어볼게요. 얼마나 많이 묻어나오는지. 휴지로 찍었을 때에도 이렇게 컬러가 묻어나지는 않고 유분기가 좀 잡히고 다시 뽀송해졌네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처음에 발랐을 때보다 커버력이 조금 사라진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막 그렇게 차이가 심하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자연스러워졌다 정도로 생각이 돼요. 사실 처음에 딱 발라보고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종이 스티커처럼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의 마무리감이라서 제 피부에 되게 안 맞을 줄 알았어요. 보통 이런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을 쓰면 저는 항상 모공이 들뜨고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피부가 당겨서 불편했는데 의외로 바이에콤 파운데이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땀에도 막 지저분하게 몽글거리면서 무너지지 않아서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점점 달라붙는 타입인데 완전히 피팅되기 전에는 좀 자국이 남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피부에 파운데이션이 완전히 잘 먹었을 때 착용을 해야겠더라고요. 물론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계속 반복해서 할 때에는 코 와이어 부분에 슬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다크닝이 있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인 피부톤이 좀 차분하고 톤 다운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함께 사용한 퍼프와 스파츌러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스파츌러는 곡선형 쉐 입의 두께도 적당하고 길이감도 충분해서 면적이 넓은 볼에 펴바르기 좋고
이 끝부분으로는 콕 찍어서 컨실러처럼 사용하기가 좋아요. 퍼프는 되게 보들보들한 결이 있고 퐁실퐁실한 타입으로 누를 때마다 공기감이 느껴지면서 제형을 좀 더 확실하게 매트하게 올려주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거나 속당김이 있는 분들은 그냥 사용하기보다 퍼프를 물에 적셔서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총 정리를 해보자면 바이에콘 파운데이션은 유분감이 조금 있는 피부에 올렸을 때 더 편안하고 피팅이 빠르고 진짜 매트해지는 제형이라서 굉장히 얇게 양 조절해서 바르는 게 중요해요. 가능하면 스파츌러와 함께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제형 자체가 조금 취향을 많이 타는 타입이라서 매트한 마무리감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유분감이 없는 건성 피부라고 해도 오일 타입의 베이스를 사용하거나 파운데이션에 오일을 소량 섞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촉촉 보송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매끈하게 완전 착 피팅되는 바이에콤의 시카데이션과 스파츌러 그리고 퍼프까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